그래도 배우라는 게 정말 어려운 직업이지 않습니까? 쉽게 하고 계세요. 굉장히 쉽게. 아, 그런가요? 제가 원하는 거는 네, 어떤 질문인데요? 아, 어쩌다 탐정이 된 두 남자가 돌아옵니다. 탐정 리턴스. 탐정 리턴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범죄를 추리해 나가는 그런 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 가정의 네.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소시민적인 가장으로서의 어떤 해악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그런 두 남자가 만나서 주변에 있을 법한 두 남편들이 범죄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죠. 이번에는 좀 자중을 했죠. 왜냐하면 요즘 뭐 완전히 뭐 권상우 씨가 혀가 작두를 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. 거기다가 또 이광수라는 배우가 둘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번에 약간 좀 중심을 잡아주는 쪽으로 하고 이 둘 케미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게 아마 탐정 리턴즈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광수 씨는 나름대로 머리가 빠른 또 여기서는 우리 드라마 영화에서는 또 맨사 출신으로 나와요. 천재 과학수사대. 그러니까 둘이 머리 싸움 하는 게 이 영화의 또 관전 포인트예요.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둘이 정말 1+1을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거 보고 또 저는 또 웃기도 하고 그런 관계. 그게 아주 재밌어요.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은 탐정 더 비긴 기록을 깨면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3 들어갑니다. 탐정 3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막 이 수표난발이라 그래요. 이제 좀 조심할 때요. 또 요즘 또 말 잘못했다가는 제가 상처받은 건 괜찮은데 제 자식 셋과 아내와 또 우리 상우 자식 둘과 아내가 이 전체 합쳐서 여섯 명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. 얼마 공양을 해야 됩니까? 지금 전편 260입니다. 아 그거는 뭐 수월이 뭐 넘을 것 같고요. 그거 넣으면 부산에 한 번 더 무대 인사 와서 아유, 당연히 뭐 관객들하고 몇 분 초대해서 해운대에서 뭐 자연산 광어에다가 뭐 술 한잔 할 수 있는 장소에 뭐 그건 뭐 할 수 있어요. 저희가 하겠습니다. 얼마 할까요? 500만 할까요? 아니 일단 뭐 더 비기닝을 깨면 300만에 한번 내려올 300만에 한번 내려올까요? 부산 한번? 진짜? 너하고 단둘이 내려와도 되지. 네, 알겠습니다. 이건 살인사건이야. 야 살인사건에도 결이라는 게 있어. 살결. 네,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